이런 날씨인 시간입니다. 제철 음식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봄나물 외에도 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봄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딸기의 계절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데요. 오늘은 딸기를 맛있고 똑똑하게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은 만능과일 딸기. 어떤 걸 골라야 맛있을까요? 이 딸기는 꼭지가 진한 푸른색을 띠고 마르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붉은 빛깔이 꼭지 부분까지 도는 잘 익은 딸기를 골라야 합니다. 딸기를 보관할 때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습도에 약해서 밀봉해 보관하면 무르기 쉬운데요. 가급적 종이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딸기를 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요? 딸기는 껍질이 얇아서 상하기 쉽고 과육이 부드러운데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딸기를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가 손실되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잊지 마세요. 네, 딸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맞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입니다.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잘 될 뿐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 모두 만점인 딸기. 딸기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서 기미나 주근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죠. 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스, 샌드위치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올봄 딸기로 활력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